드라마에서만 보던 네. 미행도 하고 막 그런 적 있어요? 그러니까 이게 현장 검증. 마스크 쓰고 이렇게 미행하는 거예요? 아니, 그런 건 아니고. 자동차 저기 저 본네트 손을 좀 막 그래요? 그게 아니라. 저 언제 4시간 됐었는데 뜨거워. 어, 뜨거워. 엄청 좋아하시네, 이거. 아,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남자친구가 바람 폈던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. 첫 번째 남자가 바람을 폈을 때는 현장을 목격을 해서 같이 앉아있는 거, 어깨동무를 하고 근데 거기가 계단이었는데 나중에 후회되는 게 뭐냐 그 계단에서 안 밀어버린 게 너무 후회스럽더라고요. 아니 저거 후회하지 마세요. 남자가 떨어져. 내가 왜 바보같이 그대로 돌아왔어. 왜 밀어 그걸. 밀면 저기 억울하잖아요. 왜 억울해. 밀었다라는 거지. 미웠다는 거죠.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만난 사람은 어느 날 유독 저한테 잘해주고 떠나는데 그 느낌이 뭔가 묘하게 이상한 거예요. 그 여자의 육감, 촉 이런 게 있잖아요. 그 집을 찾아갔어요. 밤에. 이제 헤어진 다음에? 헤어지고 찾아갔어요. 남자친구랑 친구분이랑 이제 룸메이트로 같이 살고 계셔가지고 문이 안 잠겨 있더라고, 였는데. 그래서 어? 이거 봐라? 이거 딱 열었는데 여자 하이힐이 하나 있는 거예요. 아, 네. 그래서 제일 가까운 쪽 문을 딱 열었어요. 근데 이제 불이 꺼져 있었더라고요. 더듬어서 이제 딱 켰는데 제 남자친구 방이었던 거예요. 딱 여자까지 있는 거예요. 와, 너무 네. 적나라한 걸 봤다. 네, 너무 흥분하니까 말이 안 나오고 소리 자체가 안 나와서 너무 막 열받는데 손에 있는 걸 그냥 탁 집어 던져버려서 바닥에. 그러고서는 진짜 풀스윙으로 두 번 이렇게 때리고서는 근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. 그래서는 헤어지고 너무 떨려서? 네, 가라고 하고서는 이제 집에 왔는데 다음 날도 되고 그랬는데도 내가 지금 좋아하니까 더 만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만났거든요. 다시 전화를 해서. 다시 1년을 만났는데 아 그리고 나서? 네, 그때부터 이제 약간 누구랑 전화하면 예민해지고 그렇지, 어디 가면은 막 느낌 이상 막 쫓아가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근데 여진 씨는 대단하다. 왜냐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구나. 네네. 아, 제가 보니까 그 제가 살짝 진단한 데는 그게 사실 최여진 씨가 지금까지 연애를 네. 그런 좀 약간 본인의 의도대로 안 된 것 같아요. 왜냐면 맞아요. 본인의 감정이 너무 중요해요. 본인의 의도. 그러니까 일방 통행식이기 때문에.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어떻게 돼요? 그냥 오늘은 제대로 한 거예요. 온순한 양을 만나세요. 온순한 양. 네. 앞으로 좋은 인연 만났어요. 그러니까요. 잘 됐으면 좋겠네요. 예. 야, 되게. 아, 최여진 씨. 최여진 씨 응원합니다. 예, 최여진 씨 잘 돼야 됩니다.